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우리 골퍼분들께 골프 스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단연코 그 답은 백스윙이라고 합니다. 백스윙 어렵죠. 왜? 골프 스윙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십수년 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L2L. 이 L2L은요. 우리 PGA 매뉴얼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윙을 인식시킬 때 여기에서 뭐 어떻게 들고 그런 거 말고 스윙의 모양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L 모양, 그래서 왼팔과 이 샤프트가 니은자를 만드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오른팔과 샤프트가 L자를 만드는, 역 L자가 되겠죠? 이 모양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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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래서 L2L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L2L 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L 모양이 돼야만 L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옥 선생은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분에게 접근을 시켜요. 특히나 우리 초보 골퍼분 아니면 상급 골퍼가 저에게 어프로치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왜? 일단 스윙은 되니까 어프로치를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 이 56도 웨지를 가지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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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모양을 만들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골프를 치신 분들은 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L2L로 공을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L, L 이렇게 해서 공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프로치에서 L2L은 꼭 이러한 니은 모양이 될 필요가 없어요. L은 대칭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여기에서 L 모양을 확실히 만들려고 하는 건 왼손의 코킹, 오른손의 힌징까지 인식시키기 위한 건데요. 그거는 공을 치기 위한 어떤 습관, 스윙의 큰 형태를 만들기 위한 거고 실제로 더 광범위한 의미는 대칭의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어프로치 할 때 저는 이 손목 꺾는 걸 가급적 자제하라고 그래요. 가까운 이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저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빼라고 하거든요. 어프로치를 할 때 여기에서 막 이런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와이드하게 빼라고 해요. 그래서 와이드, 와이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삼각형만 유지해서 가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와이드, 와이드. 그러니까 공만 딱딱 떠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완전히 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L. 완전히 90도짜리 L은 아니지만 거의 펴져 있는 듯한 이런 둔각의 L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2L은 꼭 L 모양이 아니라 둔각의 L. 둔각은 뭐예요? 이 90도보다 큰 각을 둔각,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하잖아요. 풀스윙에서는 예각의 형태로 들어갈 거고 짧은 스윙에서는 둔각의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자,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어프로치예요. 어프로치인데 한 40m 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오, 약간 펴지, 약간 올라갔어. 뭐 완전히 펴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만약에 10m 정도를 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L, L인데 여기서는 손목이 개입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어깨로만 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L, L 이렇게 해서 짧은 구간을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골프 스윙은 L2L로 모든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프 스윙을 할 때 제가 뭐 이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쇼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골프 스윙이 막연하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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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몸을 가운데다 두고요. 왼손목을 꺾어서 올리고 왼손목을 다시 꺾어서 올리고 L2L을 할 때는 이 일반적인 L2L은 왼엄지가 올리고 왼엄지가 눌러서 풀고 올리고 왼엄지가 누르고 왼엄지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옥 선생은 옥 스윙을 강조하는데 코킹은 하지 말라고 하고 전부 힌징만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L2L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볼 때 수직적 의미에서 L2L은 분명히 이 왼 엄지 그리고 이 왼 손목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하지만 수평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오른손에 이 힌징 동작이 보세요. 이것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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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L2L은 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칭적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옆으로 L. 그래서 이거 만들어보면 이렇게 지금 L자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건 L자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숙이면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쪽도 L. 그러면 okay. L2L을 할 때 왼 엄지로 드는 건 수직적인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공이 처지는 형태의 L2L이 되겠지만 제가 힌징으로 하는 뒤로 젖히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다소 수평적인 의미로 okay. L, L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이 만들어질 거예요. 완벽한 수평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평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스윙의 형태를 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옥스윙은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스윙을 치켜드는 게 아니라 뒤로 okay. 수평적인 의미로 젖히는 이 동작을 통해서 L, L 해서 공을 쳐서 푸시드로를 칠 수 있는 이 동작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L2L은 왼 손목과 왼 엄지를 통해서 들어 올리는 이러한 수직적인 의미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L, L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옥선생은 수평적인 L2L을 더 선호합니까? 아니면 수직적인 의미의 L2L을 더 선호합니까? 저는 제 플레이를 할 땐 당연히 수직적인 의미의 L2L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옥스윙을 하는데 선생님은 수직적을 하면서 왜 저희는 수평적인 걸 이야기를 하나요? 라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수직적인 동작을 하게 되면 약간 눕혀서 공을 옆에서 때리려고 하는 이 전환 동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수평적인 L2L을 조금만 연습을 한다면 굳이 팔로우스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90도 정도로만 공을 때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공 쪽으로 접근하는 그 각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요. 또 하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골프 스윙은 궁극적으로 상향 타격이 큰 그림이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L2L로 공을 치는 거에 집중을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른 어깨가 덮이면서 공을 찍어 치는 동작, 그래서 이 축이 바뀌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께는 일단 수평적인 의미에서 L, L 치게 되면 어찌 됐건 수평적으로 들어가면 이 스윙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웃 인 스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옥스윙은 제가 우리 멤버십 프로그램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까?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예요. 옥스윙 무슨 뭐 프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바이벌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골퍼분들 특히 이건 상급자를 위한 골프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일반 골퍼분들 초급자 뭐 100타, 90타 그 정도 치는 분들이 이 필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골프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스트라이킹이에요. 볼을 치는 거. 프로들은요 공을 맞히고 못 치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 누구나 잘 맞춰요. 다만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자, 요즘에 파리올림픽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궁에서 쭉 활시위를 당기잖아요. 일반인들은요 이 활시위 당기는 것도 안 된대요. 그렇게 편하게 당기는 게 우리는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공을 맞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는 당연히 누구나 활시위를 당길 수 있겠죠. 거기에서 누가 정확도를 높일 거냐의 싸움이 결국 선수들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스윙은 활시위를 최소한 당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드리기 위한 게 바로 옥스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약간 수평적인 L 빵 치면 공을 일단 쳐서 날릴 수 있는 서바이벌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인아웃 스윙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L2L로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오른손의 힌지 역할이 왼손으로 옮겨지면서 왼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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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엄지 해서 다소 수직적인 의미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컨벤셔널 스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 오른발 쪽에 있을 필요 없고 가운데 쪽으로 그때부터는 옮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왼엄지를 이용해서 들고 스위치!
스위치하고 그다음에 피니쉬 이런 형태로 하면 여러분이 백스윙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다운스윙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운스윙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L2L을 빈 스윙으로 그냥 세우고 웨넘지를 눌러서 올라갈 때.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귀찮다고 이렇게 머리가 조금이라도 옮겨지면 바로 엎어지는 스윙이 되니까 그대로 머리 투고 L2L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웨넘지로 누르면 바닥 맞고 올라가고 웨넘지로 누르면 바닥 맞고 올라가고 웨넘지 누르면 바닥 맞고 올라가는 이러한 이쁜 인아웃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L2L이 손가락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선수들은 이 동작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큰 근육으로 이제 컨트롤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쏜다고 그랬죠. 그게 오른쪽 어깨 런처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어깨로 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왼 엄지가 이 L2L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 어깨를 빵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걸로 쏴지는 그러한 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약간 왼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깨를 약간 뒤쪽으로 쏘면 오른쪽으로 출발을 하겠죠? 그런 것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리 맥킬로이 선수 보면 백스윙을 들고 여기에서 어깨가 약간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기본적으로 푸시드로우를 치는 기본 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백스윙 L 하고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쳐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그러한 구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백스윙을 잘하고 싶고 스윙의 개념을 알고 싶으시다면 공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L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서 L 근데 여기서 꺾고 L 올라가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어디서 꺾이는 게 좋냐면 허리쯤에서 도착하면 L 꺾이고 내려가서 허리에서 꺾이고 허리에서 꺾이고 허리에서 꺾이고 허리에서 꺾이고 그런데 뭐 일부 선생님들이 아래서 꺾고 올라가라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허리에서 꺾이고 내려가면서 허리에서 꺾이고 올라가면서 허리에서 꺾이고 허리에서 보통 꺾여 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프로치로 돌아오면 이 어프로치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어떻게 막 뒤땅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대칭에 대한 L2L 그 개념이 없이 그냥 이걸 갖다가 뭐 체중이동으로 이렇게 쳐야 되겠다. 어떠한 명확한 그 스윙의 개념보다는 그냥 손으로 어떻게 요행수로 만들어내려는 습관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바짝 90도로 꺾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L, L 하게 되면 큰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정말 제대로 익히시려면 L2L을 기본적으로 익혔을 때 어프로치를 이렇게 와이드에서 보통 백에 많이 하거든요. 와이드하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어프로치 많이 시키는데 이때 빼는 형태가 백스윙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이드하게 빼는 이러한 모습 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가서 스윙 형태를 크게 가져가주면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공이 뒷땅에 나오나 탑볼이 나오나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쉬운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L2L을 종합적으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L2L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2L을 뭐 가끔 여러분께 백스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디테일한 부분도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의 골프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세곡동 노년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